구수한 제주어로 정겨운 노래를 불러온 가수 양정원 씨의 혈액암 투병 소식이 알려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양정원 씨는 그동안 50여 곡에 달하는 제주어 자작곡을 통해 푸근한 제주 사람들의 삶을 노래하는가 하면 지스를 비롯한 영화에도 출연해 폭넓은 대중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과 또 많은 어린이들과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제주어로 창작도 하고 열심히 해주신 우리 양정원님의 빠른 케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우리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인들도 더 우리 빠른 양정원님 케어를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고. 투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주 예술계와 지역 주민들도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AB형인 양정원 씨를 위해 지정수혈과 치료비 후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총에서는 제주 예총에서는 내년 1월 15일 설문대 여성센터에서 우리 양정원님의 쾌유를 바라고 경제적인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지금 기회를 예정을 잡아놨습니다. 모두 우리 양정원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아주 뜨겁게 같이 힘을 모아서 콘서트를 열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 제주인이 사랑하는 우리 양정원님 꼭 빠른 쾌유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뜨거운 환호와 박수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주의 영원한 삼촌 양정원 씨의 빠른 쾌유를 빌며 어서 우리 곁으로 돌아와 다시 흥겨운 제주어 노래를 들려주기를 기대합니다.